안녕하세요. 오늘 큰일 났는데요. 아침 5시에 출발해가지고 한 3시간 운전했나봐요. 여기는 안장 누이산 지명이 그래요. 누이산인데 여기 누이산이라고 써있죠. 누이산 가족들하고 여행 왔어요. 여긴 절도 있고 뭐 사찰도 많고요. 가족들 다 왔어요. 처제 빼고 다 왔습니다. 처제하고 지수 빼고 다 왔어요. 짜라잔. 뭐 사? 꽃. 과일산에 절에 가서 뭐 기도할 건가 봐요. 뭐 그런 그런 용도로 많이 팔고 있네. 과일을 꽃도 팔고 있고요. 이런 거 헌화하고 뭐 바램 소망 같은 거 빌고 그런 시간을 가질 건가 봐요. 아니야, 언니가 왜? 다른 사람도 잡아 도망갔어. 거기 날 잡아 도망간다고? 날 잡아서 도망가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텐데.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. 방송 어디 갔냐? 아, 맞대? 여보, 축제가 언제부터야? 축제가 언제부터야? 15일부터. 오늘 며칠인데? 18일. 아, 16일까지. 축제가 이미 시작했구나. 뭔데? 맘 시리즈야? 이게 다 맘이야? 맘이야. 와, 베트남에 그 무시무시한 맘 시리즈가 다 여기 다 있네. 맘 가물치, 맘 까조. 냄새 아주 꾸리꾸리합니다. 이게 맘 까고야? 맘 까는. 야, 이렇게 파는구나. 맘 까삭도 있고. 다른 사람이 좋아. 강릉이 좋대. 다 맘 파는 데구나. 절에 가? 사람 많아요. 야, 오늘 절 투어는 아닌데. 할머니 커요. 할머니가 뭐 하던 할머니야? 할머니 절에 왔어요. 지난번에 한번 왔다 할머니 절에 왔는데. 할머니 옷이라고 하는데 엄청 크네. 무슨 황족인가? 아니, 설명을 못해요. 무슨 할머니인지. 잉어며, 금장식 세공이며, 다 옷인데 엄청 화려하네. 화려함의 극치죠. 옷이에요. 이건 신발이고. 와, 금세공 이거 어떻게 했냐, 이거. 끝내주네. 용복. 황제 옷은 저리 가란데. 뭐, 완전 다이아몬드. 온갖 루비, 뭐. 보석은 다 박혀있네. 와, 금속 세공이 베트남도 뭐 만만치 않아요. 잘합니다. 할머니. 할머니한테 보낸 거라고? 야. 유명한 사람이었나 보네.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말해줘야지, 여보. 아내는 몰라? 미치겠다. 야, 이 징이 여기도 있네. 한국 징이 베트남에도 있어. 파종. 아, 소리 좋아.
사람 엄청 많죠. 저기 안에 들어가면 분양하는 데 가면 관리들 틈이 없어요. 사람 엄청 많습니다. 사진 찍어주는 분들도 계시고, 물론 돈 받고요. 아, 분재가 마음에 들어요. 분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분재 많은데,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옛날에 여기 그냥 산이었는데, 뭐 개발하려고 포크레인이나 뭐 장비들이 들어오면 다 고장이 났대요. 다 고장이 나서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가 여기 있더래. 꿈에 보이더래 할머니가. 그래서 여자 9명이 와서 할머니를 데려왔어. 그 다음부터는 포크레인이 고장 안 났어. 그런 전설이 서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. 대단한 할머니인 것 같고요. 사람도 인도 잘하고 다 크고 사람 다 알아. 할머니가 앙심 품었었는데 그거 풀어주니까 뭐 태평성대하게 됐다 이런 아득한 전설이 있는 뭐 실제로 있었나 보죠 그 당시에. 그러니까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참 뭐 대대손손 찾나 보죠 사람들이. 이 누이삼이라는 데는 옆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산을 절반을 깎아서 뭐 부처님도 모시고 뭐 굉장히 그 산이 귀하기 때문에 베트남은 이 산중턱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해요. 뭐 그래서 이 절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할머니의 넋을 기리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넋을 기리면 또 비도 잘 내리게 해주고 뭐 백성들을 잘 또 보듬어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두 번째 방문인데 여기를 그 내력을 좀 알고 싶었어요. 짠. 뒤집는다고 혼자 어? 이게 잘 뒤집어. 뭐 하는 거야 지금? 응? 웬 술이야? 공장 딱? 공장 샤오샤오야 투게닭 투게닭이야? 응 닭이 죽었어 어디서? 사람이 사왔어 죽었어 아빠 사와 아 투게하다 죽은 닭을 사서 지금 삶아갖고 먹는 거야? 응 맛있어 맛있겠지 맥주 한 박스 갖다 놓고 저대 빨대 빨고 술꾼이야? 니야 술꾼이야? 술꾼 술꾼 매일 술 먹는 사람 술꾼 오 그래 다리 하나 뜨더라 다리 이건 뭐야 여보 이건 뭐야 볶음 이것도 닭이야? 엄마야 오 먹어 많이 먹어 다 밤에 고기를 뜯고 있으니 여인들 어떡하면 좋아 에이 너 감사 겁나 안돼 아파 매야 어 그래 낮에 공간춤 먹었어 자기 낮에 조금 먹었어 지금 밤에 또 먹지 난 낮에 많이 먹었잖아 와 비 오는 거 봐 저쪽에서부터 비가 오고 있죠. 내리고 있습니다. 하늘이 좀 요렇고요. 와, 이렇게 비가 오네. 저쪽은 또 안 와요. 저쪽은 안 오고. 저쪽에 내리고 있죠. 여긴 아직 안 오고 있고요. 와, 낙뢰. 벼들이 춤을 추고 있고, 또 쏟아질 겁니다, 여기. 유리 엄청나게 오거든요. 야, 오기 시작하죠. 오, 스코링가. 정말
무서워요. 그냥. 나가서 있으면 무섭습니다. 와, 스콜 같아, 스콜. 와, 이 천막 찢어지겠네, 올해. 원래 비 올 때는 좀 걷어놔야 되는데. 난리 났다. 이번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다, 비가. 서풍이다, 서풍. 아, 이거 다 쏟아부어야 그칠 거예요. 위쪽에 떠있는 거. 오. 이야. 씨다, 씨. 풀 동반한 비.